야, 차를 이렇게 내면 어떡해? 아? 주차 라인을 맞춰야지. 간다며 바로. 아이, 주차 해봐 빨리. 잘 못해. 안녕하세요. 부부상의 찬솔아빠. 부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엉클 재성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예. 그러더니 형, 세차를 할래. 그래서 내가 자동세차 넣어라. 어? 아, 2,000원이면 된다. 예. 아, 그랬더니 손세차를 하러 가자 그래갖고 이 추운 겨울에. 그쵸.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저처럼 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자동세차는 네, 네. 자동차가 기스가 난다. 아, 그렇죠. 네. 아, 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손세차도 배워볼 겸 해서.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도 뭐 손세차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옛날에 한창 이제 할리 데이비슨 이런 거 끌고 그쵸. 다니는데 그때는 좀 매니아성 있게 좀 맥과이어스 시리즈 이런 거 다 세차 장비 해가지고 하고 다녔는데 아 부질없습니다. 아 부질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도 일단 스쿠터를 타고 다닐 때는 네네. 그때는 그냥 뭐 한번 그 물 한번 뿌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폼건 한번 뿌리고 그거 안 해봤어? 면봉 세차? 아 그런 거 안 해봤지. 아 엔진룸 그 사이사이에 그 면봉을 세차하는 거? 아 난 그런 건 잘 안 해. 아 바이크 쪽은 면봉 세차 그러면 아는 거 있는데요. 네네. 아 저는 면봉 세차 출신입니다. 여기 할리차 출신이고 저는 그 푸조 장고 출신. 네네. 예 아, 스쿠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요 출발 전에 엉클 재성의 QM6 잠깐 보겠습니다. 야, 차 크다. 자, 이제 세차를 하러 갈 텐데 일단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 있나요? 일단 차 번호판 이거 주기차였나요? 야, 자. 이거 진짜 전설의 번호다. 그쵸. 아, 근데 이거 방송에 이거 차 번호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전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뭐 굳이 어때? 내 차인데. 내 차 뭐 사람들 보시고 제 거 극지만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엉클 재성 차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네. 다시 한번 항상 말하지만 너무나 네네. 좋은 번호판을 그쵸. 주신 네. 오리역의 르논 삼성 지점 리동주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요. 이건 아, 감동이잖아요. 이거 만족이 아, 아니라 고객 감동을 만족. 받았기 때문에. 아, 차종이 뭐죠? 차종이 QM6입니다. 아, QM6. 어디서 네네. 나온 거죠? 이게 르노 삼성이죠. 아, 르노, 르노 차고요. 예. 네. 아, 그 뭐야? 자동차 하면 네. 현대 기아다. 그쵸? 라고 평생을 주장하시던 분이 네. 정작 차를 지름에 있어서 네. 3천만 원을 쓰며 있어서 그렇죠. 3,500이죠. 아, 3,500. 네. 아, 3,500을 쓰며 있어서 네. 르노 삼성의 QM6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네. 일단 한국 사람은 현대 기아차를 사야 되지만 아. 정작 살 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묘해서 네. 그래도 하나를 사더라도 아. 르노, 네네. 삼성, 닛산 기술 들어간 아, 한번 또 외국제 국산차를 한번 이렇게 사봤습니다. 바퀴가 휠이 몇 인치죠? 이게 19인치입니다. 어, 19인치 큰 네네. 남자는 크게 살아야죠. 휠하우스가 엄청 커요. 네네. 한 인치 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너무 춥다 인간적으로. 너무 춥다. 아, 진짜. 영하 지금 12도입니다. 디테일한, 영하 12도. 디테일한 QM6 네네. 리뷰는 나중에 좀 날 풀려고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깨끗이 하고. 어, 추워. 자, 뭐 출발하시죠. 아, 출발하겠습니다. 세차장으로 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야, QM6 저 처음 타보는데 차 좋네요. 네, 넓어요. 조용합니다. 또 네. 개솔린 차여서. 개솔린이야? 아, 그럼 개솔린. 디젤 안 사고? 전 디젤 안 삽니다. SUV를? 네, 근데 또 SUV가 또 르노 삼성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네. 제일 잘 나가는 가솔린 모델인데. 야, 나 가솔린으로 이게 나오는 줄 몰랐는데. 고속도로 연비가 한 14 정도 나오고요. 잘 샀네. 야, 네. 야, 휘발유가 좋아. 확실히 휘발유 조용하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시면. 조용합니다. 이 뭐야 네. 뭐 디테일한 시승기는 다음에 저희가 따로 찍을 거고 촬영 예정이고요. 네네. 뭐 아무튼 일단 오늘은 그냥 세차 방송 네. 한겨울에 손세차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어우 차 좋네요. 아 보부상의 동네 리뷰 2탄 용인 워시홀릭 셀프 세차장입니다. 장난 아니죠? 무슨 카페 같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좋네요. 약간 좀 북미 유럽의 어떤 진짜. 선진국 세차장 같은 느낌. 진짜 그런 느낌 드네요. 카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요. 전국의 여러 지점이 조금 요즘에 굉장히 좀 성황리에 퍼져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빈자리 나오면 저희 차를 집어 넣고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시홀릭.
아, 여기서부터는 제가 주차를 잘 못하는 관계로 우리 찬솔 아빠가 운전석에 앉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오케이, 일단 끊겠습니다. 아, 예. 아, 집에 도착을 했죠? 네. 아, 저희가 용인, 네. 죽전, 워시홀리, 네. 셀프 세차장.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아, 세차를 못했죠? 네, 못했어요. 왜 못했죠? 제가 굳이 그냥 저희는 어떻게 분당 사람이니까 네. 굳이 이제 미금에 있는 거 가자라고 했는데 아, 네. 야 찬솔이 아버지께 야 거기 진짜 최고야 거기 가야 돼 라고 했는데 거기 정작 갔는데 뭐라고 했죠? 아, 제가 가가지고요 네. 차를 주차를 다 하고 아, 네. 이제 세차를 하자 아, 동전을 받고 오겠다 하고 네. 제가 카운터로 갔는데 회원제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회원 들자 얼마냐 만 원이라고 해서 아이 줘 하자 했는데 만 원의 회원제고 그다음에 카드를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예,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예. 맨날 거기만 가야 돼. 네. 아 근데 저희가 굳이 거기만 굳이 계속 다니면서 세차할 건 아니라 그쵸. 아 제가 과감하게 아 엉클 재성 예. 아 그냥 오픈 까고 죄송합니다 이상 가자. 아, 웃긴다. 그래서 야. 뭐 일단은 거의 어디라고요? 아, 용인 죽전 죽전에요. 워시홀릭이라고 해서 아, 워시홀릭. 굉장히 유명해요. 뭐 분당 네. 용인에 굉장히 수많은 분들이 이 세차 매니아 분들이 모이고 또 동호인들도 거기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특히 이제 외제차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쩐지 회원제더라고. 네, 그래서 워시홀릭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리고요. 네네. 일단 저희는 일단은 오늘 저희는 그냥... 좋은 추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안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저희는 여기 분당 구미동에 아 했죠. 세차장 있어요. 그렇죠. 아이 거봐 우리 분당 사람은 분당 그래, 거 이용해야 거기 돼. 거기 갔어야 돼. 그래. 미안해. 그래 괜찮아. 괜찮아. 오픈했으니까 괜찮아. 아 웃긴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오늘 QM6 우리 세차장 네. 이용기는 방문 기록. 네 방문. 아, 예, 예. 세차장 방문 기록. 사용기가 아니라, 소감 예,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재밌었네. 이번 거. 괜찮지, 괜찮지. 방문기. 예, 아, 이렇게 방문기로.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 예. 손세차 하는 방법. 정확하게 제가 아주 강의 스타일로 한번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러분들 뭐 다 항상 매일 주말마다 저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찍어서 또 여러분들께 뭐 간접적으로나 즐거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보부상의 엉클 재성 찬솔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Now what you hear is not a